자,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가야죠. 시작하기 전에 한번 스토리 이미지 보죠. 자, 갑시다. 악마 힘을 가진 주인공, 본편에서도 강력한 마법사를 쓰러뜨리고 병을 대체하였으나 주인공에게는 DLC가 남아있었다. 같은 악마의 힘을 가진 형제들과의 사투였는데 전작의 최종 보스 사례복도 동료가 되고 어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의 게임입니다. 속이 쓰리지? 갑시다. 아주 저번 시간에 저번 시간에 일단은 저기 전장이 끝나고 새로운 곳으로 왔죠. 큰일 났다. 기억 안 난다. 빨리 가자. 아니, 넘어온 다음이라 더 기억이 안 나네. 빨리 갑시다. 올라가. 일로 가봐. 쭉쭉. 쭉쭉 와, 쭉쭉 와. 절벽이라는 게 여기겠지. 소녀, 평민 소녀. 자신의 집. 여긴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올라오시고요. 여섯 명이 캐릭터를 전부 다루는, 5명인데 지금 5명을 전부 다루는 성가신 게임입니다. 지금 로드라 그러는데 제가 로드예요. 너무 설명을 그지같이 했는데 이제 약간 성을 하나 갖고 있는 거죠. 자, 들어보도록 하죠. 로드 매우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리치의 일입니다. 쫓아온 장본인 죄를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위해서요. 제 딸의 멜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멜라입니다. 얘는 왜 빨개 벗고 누워있냐? 어휴. 나왜 요즘 키자마자 마탱이가 가있어 항상. 아, 에너지 관리 좀 해야겠어. 자고 일어나면은 항상 눈 뜨면은 한 9시 45분? 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완전 머리도 묶고 정신머리가 빠져있어. 딸의 혼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주워가고 있어요. 딸의 영혼을 가져가서 봉인해 버렸다. 영혼을 구해주세요. 일단 이게 메인이지 않을까요? 그쵸? 구해주죠. 뭐 까짓거 온 거. 마을 동쪽에 있는 야부라고? 북쪽에 있는 동굴 묘지에서. 아, 저거구나. 아, 경비병이? 가자, 그럼. 되게 까먹을 것 같으면서 다키 기억한다. 이거, 빠른 저장 큐고. 안녕하세요? 내려가도록 하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올라왔지, 여기? 아, 이구나. 길이 보이지가 않아, 제대로. 나가자, 빨리. 남의 집을 꼭 들어와서 가야 되는 거야. 경비, 경비. 아, 다행히도 이 게임 같은 경우 이제 옛날 게임이다 보니까 한번 끈을 놓치면은 다시 잡기 어렵거든요.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다 기억날 때는 말듯 해요. 스토리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게 다행이다. 진짜로, 진심으로. 나 이거지, 솔직히 이거 설명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까먹어서 내가 기억하려고 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 실리콘 가죠. 어휴, 빡대갈통 됐죠? 큰일 났죠? 병원에 들어가도록 해. 갑시다.
사실 이게 지금 조합이 굉장히 개판이에요. 보는 거랑 다르게. 일단은 단순하게 조합이 안 맞는 것도 있고요. 레벨을 봐야죠. 레벨을 어떻게 보더라? 레벨을 뭘로 보지? 이거였나? 얘가 38로 이제 경험치가 제한돼 있어서 마법사 같은 경우는 36이 만렙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전사 같은 경우는 이제 40인데 이제 거의 만렙이죠. 반면 얘네들은 레벨이 한참 남았습니다. 21, 21, 18, 18. 그리고 주인공이 최강이고 주인공이 거의 다예요. 심지어 레벨이 올라갈수록 강해지는 유형이거든 얘는. 이제 방어구를 못 입는 대신에 레벨이 올라갈 때마다 이제 공격의 보정을 받습니다. 데미지라던가 명중. 데미지는 안 받았나? 어찌됐건 데미지 받았나 보다. 아, 얘가 리치구나. 아, 악마와 계약을 해서 성공했다. 아내를 버렸어. 아내랑 그딸 영혼을 왜 훔쳤냐? 아, 고민되네. 뭐줄거 있냐? 딸의 영혼은 필요 없고 뭐 없냐? 아이템? 돈도 이제 성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족하진 않거든요. 솔직히 지금 보충은 안 돼도 당장은. 그냥 죽어야겠다. 경험치나 줘라. 이게 경험치 많이 주기 때문에. 아, 대화창이 잘안 보인다고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이제 우리 상인이 말로란 녀석이 악마와 계약을 해서 20년 동안 이제 사업 번창을 했는데 그 대가로 자기 영혼을 악마가 요구를 했는데 계약을 지키지 않고 아내 영혼을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악마가 네 영혼 안 내놓으면 네 아내 영혼 가져가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 영혼을 가져갔는데 자기 영혼을 안 주고 딸이랑 도망을 쳐서 아내가 죽고 이제 딸 영혼까지 가져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리치가 이제 경험치를 많이 주기 때문에 강한 대신 그냥 잡도록 하죠. I'm waiting. 약간 고민되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한 명이어도. 그러니까 침묵이 안 걸릴 것 같아요. 너무 세가지고 얘는 돌파를 일단 써보고 돌파 좀 걸릴라나? 얘가 이제 시간 정지라는 거 쓰기 때문에 좀 많이 위험합니다. 소환을 해야겠다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I am waiting. 어지간히 강력한 마법들도 저 녀석이 다 틀어막기 때문에 마법 파괴까지 걸어. 주문 시전 방해 걸어. Yes. 그리고 너도 쓰고 뭐 이렇게 됐냐? 일단 죽여 가라. 뭐야? 야 저거 원래는 얘가 이제 마법을 한꺼번에 쓰는 야 뭐라고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돼. 이제 하도 이 게임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하다가도 까먹고 막 미치겠거든요. 이제 게임에 마법이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주문을 배워서 쓰는 거고 이 정도 마법이 되면 이제 특정 레벨 넘어가면은 필살기처럼 나가봅니다. 얘는 천사 소환을 했고요. 이 마법 중에서 이제 한번 마법을 쓰면은 1라운드 6초 동안 기다렸다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무시하고 한꺼번에 마법을 쓸수 있는 마법이 있어요. 저는 그걸 써서 시간을 멈추고 마법을 막 써버리는데 이상한 소환하느라고 지금 많이 죽었죠. 이해가 안 되네. 왜 소환 왜한 거야? 벤 씨? 질것 같지 않은데? 소환해도? 일단 한번 끝을 봐야겠다 이거. 병원 침대 세워서 다 같이 회복이나 해주고. 아, 데미지 넣어야 되나? 아 데미지 넣기 좀 애매하려나? 턴원데드 쓰기도 좀 그렇고. 일단 병원 침대 세우고 빠져봐.
소환수는 기본적으로 혼자 잘 싸우지만. 아 감사합니다. 다른 동료들은 내가 선택을 해줘야 때리거든요. 안 그러면 전투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가시칩니다. 얘 언제 누구한테 맞은 거예요? 이렇게 개판이라서 이 게임을 하면서도 잘 모르겠어. 난 이걸 보면 싸웁니다. 이제 뭐 하는 건지 전혀 모르겠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데 이거. 아유. 아 가차 없네 이거. 나갈까 그냥? 가자.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벤시가 막아서. 야 벤시가 야 빨리 야 나가라고. 이거 준비하고 들어가야겠는데? 자 그러면은 아 멈춰놓고 정지가 되거든요? 이 정도로 귀찮은 게임입니다. 정지가 돼요 게임이. 체력이 왜 달아있는 거야? 일단은 피부를 쓰고 기본적인 것도 써서 돌파하도록 하죠. 너무 살해보기 걸 게 없어. 뭐 차장보스였던 놈이. 일단 기본적으로 한씩 걸어주고 1라운드 기다려야 되니까 피부까지 걸어서 돌피부라고 이제 사실 무슨 능력인지 안 썼어 전혀 몰랐는데 10번까지 막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아주고요. 너도 이제 도구를 통해서 마법의 기술인 환영분신을 씁니다. 허상분신을. 도구빨이 많기 때문에 진영을 짜서 가야겠다. 이거는 위험하다 진짜. 이렇게 하고 법사는 일단 리치를 끔살하는 건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를 일단 소환을 하고 너는 아니지. 너가 천사 소환하면 안 되는구나. 너가 이제 와이번을 부르고 천사 소환합니다. 천사가 두 마리까지 소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아 피부 걸어주면 너무 늦는데 그냥 싸워야겠는데. 너도 소환해야겠다 그냥. 얘도 이제 해골 소환이 되기 때문에 사제도 전혀 안 어울리지만 일단 소환이 되고요. 다른 이유는 없어. 빨리 잡아야겠다. 빨리. 죽었어. 빨리 잡아. 빨리. 야, 시간 멈춘다. 야, 빨리. 야, 죽었니? 아, 뻗었어? 아, 이렇게 위험한 게임입니다. 이거는 개 운빨 게임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아. 미치겠네. 소환 먼저 해야겠다. 피부를 먼저 주고 얘가 주고 넌 자기한테 피부 걸고 준비해 슬슬 준비해야겠다. 1번 2번 두고 1번이 이제 허상분신 준비 갖고 둘 다 소환했네. 돌피부 그냥 써야겠다. 돌피부 쓰고 전략이 솔직히 약간 필요 없지 않나. 특히 가장 필요 없는 죽거나 죽이거나 그 캐릭터라서 매우 혐의거든요 지금. 어떻게 소환이나 해라. 너한테 그 해서 뭐하겠냐. 어차피 돌팔불지 할텐데. 좋아 잡고 가서. 이게 굉장히 쿨이 짧기 때문에 힐인드가 2배 빨라지고 2배 세지는 뭐 그런 유형인데. 시간 아까우니까 들을 거 듣고요.
아 이거 진짜 큰일났는데? 빨리 빨리 빨리. 아야 빨리 빨리 빨리.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야, 도망갔다 큰일났다 이거. 아 돌아와 해수해 해수해 해수해. 쟤 또 불러 쌓였어? 아, 또 분명히 내가 굉장히 좋은 검 들고 있거든요. 이게 거의 모든 능력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검으로 아는데 이거 큰일 났는데 너무 센데? 죽었다 쟤는 그냥. 아, 쓰자. 야 죽었네 진짜. 아 큰일났네. 개랄 하네 진짜. 일단은 쓸거 쓰고 마법이 크게 도움이 안되거든요 지금 레벨 낮아서 그런지. 주문시점 방에 걸어도 내 생각 안통할 것 같아 너무 강해서. 제가 곰 소환해봐 곰 소환해봐. 일단은 개판이야 진짜. 주인공은 레벨이 워낙 높으니까 이거 비벼지는거지. 곰 소환하고 있는 거야? 소환하고 있니? 하고 있는 거지? 야야 그거 야 왜 그래? 야, 누구한테 맞고 있는 거야 대체? 뒤에 궁수를 아직 활성 안 됐잖아. 아 저거 제가 문제야 방고스 저거. 아까 썰었었는데 돌파해서 이제 방어문 벗겨내고요. 어, 이제 시험 방해를 해서 주문 못 쓰게 하고. 결국 얘가 다 잡는 거야? 능력 써서? 더럽게 세. 이거 하나하나가 엄청 센 놈들인데 분신이네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 일단 분신 잡아봐. 분신도 세기 때문에. 돌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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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아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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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고 무조건 써야 되네 이거. 최상급 치유를 완치시켜버려. 야 들어와 들어와. 돌파를 안쓰니? 저항했어? 그렇게 쉽게 저항해버리면 내가 뭐가 되니. 돌파 좀 써봐. 내 손 굴림 혐의야 진짜. 아 지금 뭐 던지는데? 아 저 진짜. 아 해골 소환한 거구나. 원래 위에 소환해야 되는데 내가 떨어져 있어서 그냥 땅에 떨어졌나 보다 얘네가. 너무 많이 소환하는 거 아니야? 무슨 순식간에 세 마리씩 소환을 하냐? 조종 안 되는 부분이냐? 너무 야 너무 괴랄하잖아. 잠깐만. 야, 야, 소환 뭐라도 좀 해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곰소한테 정체가 뭐냐 대체. 소환하고 살 수 있는 게 없잖아. 얘 어디 갔어 얘는 또 직사했어. 아이. 자 그러면은 아 일단 소환해. 아씨.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천사는 일단 안 죽는다 확실하게. 이프리터 그냥 소환해. 소환하고 해골 소환하고. 소환이 좀 오래 가니까 소환 일단 하고 어차피 금방 죽을 테니까. 야, 여기까지 와서 리치 한 마리한테 저러면 어떡해. 리치가 되게 센 놈이네. 영혼을 하도 20년 동안 못 먹었더니 원한이 깊어 지금. 얘는 일단 해야 되고 너도 이거 쓰고. 야 큰일 났네. 일단 너희도 이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돌피부를 일단 써. 돌피부 더 나으니까.
메인입니다. 게임이 워낙 지금 길어서 제가 로스트 아크 한 거에 지금 거의 두 배 가까이 했거든요. 이 게임만 2만 1도 따로 했고 그래서 내가 너무 지겨워서 도중에 노가다 안 한 게 있긴 해요. 조금 그래도 이건 좀 오바잖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연구라도 던져야 되나? 일단은 가자. 다 같이 가. 가서 궁수를 앞에 소환해. 쟤를 반드시 죽여야 되는데. 공수 일로 보냈어? 아 랩업은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만렙이기 때문에 다른 놈들이 문제인데 어떻게 되겠죠 뭐. 아니 저거 안 보여지는 게 그게 문제네. 야 얘로 아 주문 시점 방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주문 시점 방해? 돌파도 써버려 그냥 아예. 아 도망갔다. 일단은 너는 와서 얘를 때리고 넌 쟤를 때려. 어 큰일났네. 때려. 연쇄 번개 썼지. 한 번 더 써. 너도 써. 사이드 있는 놈들부터 제거하자. 연쇄 번개 딜을 세게 박히는데 연쇄 번개. 잘 싸워야 된다.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잘 써야 된다. 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너무 헤리하지. 이게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파티가 6명이면 경험치를 6분의 1로 먹거든요. 주인공을 강화 키우려고 혼자서 게임 거의 후반부까지 진행을 했어요. 메인을 거의 마지막 임무에서만 동료를 소집하고. 왜냐면은 동료 레벨이랑 맞춰서 레벨업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했고. 아 36짜리가 돼서 동료도 36일 줄 알았어요. 근데 18이더라고요 18. 그런 거로 일단 가. 큰일났다 진짜 제대로 큰일났다. 내 거냐? 야야야 빨리빨리. 야 왜 누워있어 지금. 누워있을 때야? 어 큰일났네 이거. 병원 침대 깔아. 난 쟤를 때릴 수가 없죠. 저기 분리무효할 거 아니야. 너 빨리 걸어야 돼. 너가 희망이야. 저게 돌파가 돼야 돼. 진 거. 야, 왜 안 쏘냐 얘 마법? 어이 그냥 사라졌네. 야 큰일 났네 진짜 너무 센데? 너무 세니까 어이가 없다 진짜. 여기 와서 저런 놈이 나왔다는 게 어이가 없고. 소환 한 템 더 돌려줘야겠다 이거는. 소환을 두 타임을 돌려야겠네. 너가 곰소환까지. 곰소환이 뭔지 저렇게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일단 해. 그리고 너는 이거 하나 부르고 이 프로산 더 부르자. Yes. 이 정도 소환했는데. 야 소환 소주 6명 11인 팟인데 일단은
나우피부 걸고 자기한테 돌피부 걸고 돌피부 걸고 너도 걸어. 그리고 네가 이걸 쓸 때쯤에 다가가서 이거 돼지 아닙니까? 곱입니까 저거? 됐다 이 정도 된 것 같다. 저장해. 이 정도 소환했으면 됐겠지. 야 이거 완전 물량인데. 사례복 때문인가? 사례복 너무 빨리 가서 그런가 봐. 대화 엔진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여기서 끝날 줄 알아. 넌 날 너무 귀찮게 했어. 주문 시점 방해. 돌파 지금 의미 없잖아. 그러면은 큰일 났네 이거. 돌파를 아껴두기에도 쟨 투명화가 한번 있으니까. 곰 비주얼. 얘네가 쓸 게 없다. 돌파 쓰는 건 돌파도 안 통하고 지금 마당에. 투명화 해도 보일 거 아니야 리치면은. 투명화 감지를 걸어야겠구나. 아 투명화 감지를 걸고 낚여두고 1-2번을 이제 쓰고. 걸었고 감지됐고. 1번 2번 가라. 야 왜 저 왜 저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제. 야 니가 걸렸냐? 아니지? 일단 가. 또 왜 이거 안 했어 미친놈아. 투명 감지 썼는데 지금 설마. 아니지 방구스 있지. 빨리 쟤만 잡으면 돼 쟤만. 아 니가 걸렸냐? 아 괜찮아 소환수 많아서 어떻게 될 것 같긴 한데. 돌파 일단 써봐. 돌파를 두 번 쓰자 혹시 모르니까. 방어 벗겨내는 거를. 메인 딜은 얘기 때문에. 잡냐? 잡았다! 아니냐? 방구수 왜 이렇게 두 명이나 있냐? 어 야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사라졌다 얘. 아 이거 떨어뜨려 놔야겠는데? 염구 맞겠는데? 너만 남아있으면 될 것 같아. 너가 번개 일단 쏴봐 쟤한테. 그렇네. 보였다. 누가 아까워? 니가 아깝냐? 그럼 너가 일단 돌파 쓰고 따로 써야겠다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해리어야 되는 거야? 물약이나 먹어. 너는 병원 침대 개설하자. 쟤 못 살릴 것 같은데? 일단 병원 침대 개설해. 다른 건 제쳐두고. 못 썼냐? 아 너가 아니야 얘야. 돌파 써 빨리. 뭐 하는 거야? 너 언제 부활했냐? 빨리 먹어. 아 얘가 살려줬구나 천사가. 근데 주인공 안돼. 주인공 죽으면 그냥 게임 끝나요. 뭐 살리고 뭐 그런 거 없어요. 주인공 죽으면 끝납니다. 왜 니가 죽냐? 아 올라가. 가. 그리고 주문 시점 방에 걸어. 건거 맞냐? 방에 하나도 안 되는데?
걸고 투명 감지 빨리 써. 써. 너도 가서 때려. 천사까지. 천사 딜 됐다 세거든요. 너가 돌파를 안 썼지? 일단 가. 다 나중 생각하고. 얘가 본체네. 빨리. 그땅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돌파 쓰고 본체한테 걸고. 어차피 투명화 돼 있잖아. 야 주인공이 막혔어? 큰일났네. 방구서 반핀데. 야, 죽었다고? 뭐했다고 죽어? 죽었다고? 아 돌아버리겠네. 놀랍게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이랬기 때문에. 아 제가 지배를 써서 가져와야 되는데. 일단 써봐. 돌파가 안 통해 쟤한테. 들어왔냐? 어우 안 통해. 아 미치겠네. 뭐 마법이 안 통하냐 갑자기 막. 혹시 얘가 써서 그런가 주문방해를? 그 정도로 성능이 고성능이었니? 존재감이 그 정도였니? 소환순 다 가는데 왜 쟤는 못 가는 거야? 투명 감지 쓰고. 내가 주문 시점 방해를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우리 쪽만 아파하는 것 같고. 데미지라도 넣어. 이렇게 하고 돌파 얘가 써야 되니까 아껴 두고. 스켈레톤 다 위로 갔죠 지금? 그래서 저렇게 뜨죠? 주문이 설마 시전이 풀린 거냐? 풀렸네? 돌파 미리 써놔. 딜 안 들어갈 거 아니야 리치인데. 독도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일단 때려. 때리는 게 급선무고 너도 때려. 너 때리고 너도 때려. 야 어딨어 뭐해? 너도 때려. 레이저 갈고 막. 왜 이렇게 딜이 안 들어가냐? 어떻게 왜 죽은 거냐 대체? 왜 죽은 거야? 너무 어거지로 맞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아 투명아 안 보이잖아 죽어서. 말도 안 돼. 투명화 감지 소템인데 저거 쟤를 투명화를 보니까 쟤를 죽인 거라고? 말도 안 돼. 아, 야 이 정도인데. 큰일났네. 나한테 굴복할 순 없어. 투명화 감지 무조건 해야 되고. 너가 투명화 감지 맞잖아. 감지 해야 되고. 돌비 풀렸냐? 화상분이라도 걸어놔야 되나? 넌 돌파를 일단은 예정을 해두고. 너도 문제네. 이미 걸었잖아 투명 감지는.
아, 와이번 꺼져봐. 안 보여. 투명 감지 된 거지? 안된거 같은데? 아, 침묵의 나팔 써. 쓰고. 이거 뭐 어디다 쓰는 거였지? 아이템 좀. 뭐, 너 정체가 뭐니? 변신하는 거야? 꺼지시고요. 그딴 걸 갖고 있어. 약국에. 투명화가 됐다고? 일단 잡아. 딜 넣을 수 있는 거 하나 잡고. 먹어. 먹고. 너가 뭘 해야 될것 같은데, 또 놀고 있지 말고요. 뭐라도 하셔야 될것 같거든요, 아저씨. 너는 회복조로 그냥 보류하고 있어, 그냥. 왔다. 동시에 돌파 쓰는 거야. 동시에 돌파 쓰고. 죽었지? 당연한 일이라서 놀랍지 않아. 돌파를 못쓴게더 놀라워. 야, 소생시켜. 빨리 소생시켜, 야. 빨리. 가. 집에로 가져와, 다시. 아, 큰일 났다, 야. 아, 개쓸모없네, 진짜. 돌파 빨리 쓰라고. 돌파 왜못 쓰는 거야, 얘. 돌파가 안 써줘. 성역이라 못 쓰는 거야? 쓰레기 게이머? 넌뭐 하냐 거기서? 잠깐만, 그러면은 법사 뭐 어디다 쓰라는 건데? 법사 그냥 없는 게 낫잖아, 그럼. 죽기는 하고. 나가 있을래, 너희들? 동굴 밖으로? 그냥 너 보호나 해라, 그럼. 개쓸모없네, 진짜. 개쓸모 없잖아. 너까지 전투를 한다고 치면은 일단 가야겠다 얘네까지. 그러면은 1번, 3번 배치하고 2번 배치하자. 그리고 소환수들 진격이야. 소환수가 몸빵 해줘야지 뭐. 너가 법사 살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쟤도 화나겠다. 이렇게 대화도 안 걸고 죽인다 그러면은. 다른 놈들 때리지 말고 그냥 너희만 때리고 유지 좀 하자. 사실상 다른 법사 놈들은 진짜 쓸모없는 거네. 그렇네. 진짜 쓸모없는 거네. 때리고 투명화 감지만 써 니가. 그리고 너가 딜 넣어 그냥. 연쇄 번개로 잡몹들 때려봐. 좋아. 너가 뭐할거 있니? 탄환 내더라도 해. 번개라도 던져라. 적 있네. 쟤 뭔지 몰라도 던져. 잘 생각하자. 뭐 자꾸 소환하고 있거든요. 방고스가 달긴 했어. 때리고 있는 거 맞니? 하도 쳐 맞아가지고 지금 마법이 안 써지는구나. 침대 개설해. 개설 안 되냐? 아, 그만 써. 자꾸 풀리잖아. 쟤는 다 풀렸어. 뒤에 있는 애들.
얘로 일단은 진격하면서 집에 건 다시 도로 가져오고 빨리 가져와. 너로 너 그냥 힐러인 게 나을 것 같다. 야 소환이나 해라 그냥. 소환이나 하세요. 나이지 말고. 자 돌아와 돌아 들어와 돌아 들어와. 자 너는 일단 물량 먹으시고요. 너는 이거 도와주시고요.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 드래곤브레스 맞아요. 드래곤브레스라고 맥스 마법이거든요. 저걸 쓰네요 미친놈이. 뻗었어 뻗었어 뻗었어. 일단은 사이드 제거하자. 둘이 같이 가. 야 내려와 빨리 내려와. 아 그만 던져 브레스 좀. 이씨 소생시켜 소생시켜. 이제 안 맞으면 돼. 들어오고 있죠. 아니야 이거는 먹어야 된다. 빨리 가서 도와줘 빨리 가서. 그래서 그냥 싸워 몰라. 소생 됐냐? 소생 왜 못 시키냐 얘. 왜 못 시킨 거야? 이해가 안 되네. 소생 했잖아. 근데 왜 칼을 가리키시오. 공격할 때 웃기고 있네. 소생이나 하라고. 너가 가야겠다 결국. 답이 없다 야. 천사만 남았네. 아 너가 간다고 뭐 될 것 같진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길 왜 이렇게 꼬아놨냐. 최대한 좀 제거라도 좀 하고 있어. 이거 저거 소환해야 돼 쟤를. 소환하고 풀로 해서 정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너 왜 거기서 소환되니? 이해가 안 되네. 나와봐. 아 왜 저기서 소환돼? 말이 안 되잖아. 야 여기서 소환했는데 왜 여기서 소환되냐고. 아 미친 게임이야 진짜. 의의가 없어. 야 너 혼자만 가서 문방에. 얘는 이제 무조건 죽는 것 같고 내 생각엔. 그 얘네가 필요가 없어. 그냥 뒤로 짜져 있어. 나 안 갔어요. 왜 소환되세요? 잘 생각하자. 처음에 싸우는 걸 걸을까? 그냥 저 성역에서 싸우는 거는 헬이야. 성역에서 때리기는 해. 때리고 일단 아파야지 제가 뭘 할 거 아니야? 안 아프면은 아 이제 안 아픈데 그냥 가야겠다 이럴 거 아니야. 일로 와. 뭐 아 풀렸냐 뭐? 일단은 뭔가 안 통하는 거야 성욕이라서 저거 그냥 아예? 그런 게 현실에서 일어나도 되는 일이야? 잠깐 소환수도 일단 보내봐. 이거 써 그냥 어 제거해. 자, 잘 생각하자. 천사가 죽어도 다시 소환하면 되거든요? 그니까 일단 소환을 해. 해골 소환해. 해골 소환하고 너도 너는 이프리트 소환해. 둘 다 소환수기 소환사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은 곰 소환 의미 없잖아. 그냥 번개나 쏴라. 이런 애들들이랑 싸워서 맞춰 뭐죠. 할 것도 없는데 뭐. 우리 소환사의 싸움이야. 뭔가 면역한 것 같죠. 지금 죽을 만한 기술이었는데.
아, 안 죽었네 쟤. 일단 네가 쏴. 너는 한 방에 안 죽잖아. 네가 쏘고 쟨 소환이나 하라 그래 그냥. 방구 어디 있니? 방구스 어디 있니? 방구스 여기 있니? 제가 방구스요? 그냥 아예 그냥 안 통하네. 큰일 났네 저거. 아, 저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면은 지금 카운터 몹이 뭐가 있어? 아무 필요도 없잖아. 돌아와 봐. 가 싸워 뭐하니 여기서. 뭐 왜 벨트 메고 있니? 미친놈아. 더 이상은 안 뽑아질 것 같은데 많아서? 그쵸 네 마리 있죠. 아 싸워. 야 저 이거 뭐야 몸기술 당했어 지금 너. 너 뭐하니 거기서. 일로 와봐. 넌 나와 넌 나와. 넌 나오고 넌 절로 가고 넌 저기서 허상분신이나 쓰고. 너도 허상분신이나 써.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자 너가 침대 일단 개설해. 위험한데? 회복 걸고 소환 소생됐자. 쟤를 니가 싸워서 했죠.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일단 다 죽이고 있어. 좋아. 가서 힐해. 너는 물량 먹어 그냥. 물량 괜히 있는 게 아니야. 성의가 언제 끝나니? 저런 마법 있으면 안 돼. 야 저 큰일 났네. 야 빨리. 힐러가 힘든다 야. 그냥 일단 때려 그냥. 응. 너만 나와. 너만 쟤는 지켜야 되니까 너만 나와 있고. 꺼져. 쳐맞지 말고 꺼져. 쟤 막고 있다 근데 신기한 게. 야 너 뭐야 왜 저런 애들 있어 저기에. 야 내려와봐. 야 다시 실하러 와. 야 잡겠는데? 닭을 쳐서 잡겠는데? 이것이 소환사의 싸움인가? 야 투명화 쓴다고? 투명 감지 있냐? 있지 빨리 걸어. 완치 써 그냥. 너는 완치 써. 주인공은 있으니까 차려. 성형 안 됐냐? 분명 살아있는데 살아있으니까 지금 반응 안 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제거해. 어딨어 지금. 소환해. 떠땡길 때가 아니야. 소환해야 돼. 리프리트 소환해. 쌍프리트 소환해. 그렇지. 이리 와봐. 지금 어딘가에 있어. 힐 못하거든요 리치? 어딘가에 있어. 긴장해야 돼. 위에 있는 놈들 노리러 가자. 따라와봐. 연구 던져. 빨리 던져. 뭐해? 너가 가. 못 올라가냐 거기? 못 올라가네. 개사기네. 야 너 왜 마음 못 쓰냐? 얘 왜 이래요? 나도 모르겠다 얘 왜 이러는지. 야 연구 쓰라고. 물량 먹어. 아니 물량 비싼 건데 저거. 엄청 비싼 건데. 쏜다. 그렇지. 넌 연구 없냐? 다른 놈한테 넘겼지 내가. 몸이나 돼. 야, 리치 죽었나?
어, 리치 죽었어? 언제 죽었니? 야, 언제 죽었니? 아, 죽었으면 됐고. 불만 없고 죽었으면 다 살았네. There is power to be found in places such as this. 아. 힘들었다. 랜덤 요소 없으면 진짜 쉽게 깰 텐데 일부러 넣었나 봐. 힘들라고. 반지가 나왔네? 어, 동면역이야? 항독. 나쁘지 않은 거 나왔네. 넣어둬. 아, 이거야? 개사기 주문이네? 상대 주문 전부 다 흡수해가지고 자기 주문 해수 회복하는 거야? 뭐 이런 게 있어. 영혼은 되찾은 거 맞냐? 전혀 되찾은 느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못해. 영혼 되찾았어? 잠깐만, 이거 설마 죽이면 영혼을 못 찾아오나요? 에이, 설마. 그래서 아빠 데려오라 그런 거였어? 에이, 설마. 왜 이래? 이게 아니야. 아, 저 다시 가야 되네. 아, 가자. 아, 된 거야, 완료? 아, 그래? 그럼 뭐 어쩌라고 이제? 나 게임 끝난 겁니까? 준 거야, 뭐 잡자득이고 어쩔 수 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먹었으니까 됐어. 내 분노를 삭혔으니까. 발타자께서 부르신다. 이게 메인이구나. 저게 메인인 줄 알았어요. 저거밖에 없더라고요. 아, 얘 동료 될 수 있나 보다. I am Balthazar. Melisande has already left the village and did not say where she was going. She has left with me directions for you to reach these enclaves she mentioned. 난 너에 대해 아는 게 없는데. 장비 휴식을 제공할 거야. 하지만 간섭하지 않아줬으면 좋겠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게 해주겠어? 라고 말하네요. 어, 그 니 말대로 할게. 오는 건 좋은데 너무 나대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네요. 역시 머머리 인성. 와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잠깐만, 들여보내준다는 거 아니었어? 조사해서 들어갈 그걸 찾는 거네. 야, 끔찍한데 이거. 리치 죽였으니까 나한테 알려주지 않을까? 바이스폰이라고 이제 저의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종용제라고 해야 되나? 어쨌건 저랑 이제 비슷하게 악마의 힘을 가진 자들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쟤 너무 빠르다 야. 혼자 신났다 야. 체력이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저 이제 뭐 얼마 차이 나는 거야? 40, 70 차이 나네. 왜 자고 있니? 밤에 들어오는 거구나 원래. 아, 그랬구나. 어찌 이상하더라고 느낌이. 집에 가보자. 빨리 올라와. 누구야 너? 아이고. 딸 죽었는데 어떻게 복을 해야 되나 이거.
책임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 개소리 하지 말고. 야, 잠깐만, 잠깐만. 정보 달라고요. 출구를 발견할 수 있었어? 그럼 출구로 내보내주지 않을래? 발견만 하지 말고. 미친 게이머. 일로 가야겠다. 회식에 같아 보인다. 그 엠버스캔인데. 게임 왜 이렇게 헬스럽냐? 절로 가야겠는데? 여기 둘로 가야겠는데? 뭐 갈 수 있겠지 이제는. 밤이니까 빨리 내려가서. 밀로 와봐 일단. 빠져나와. 남의 집 지나가는 수준. 가시고 좀 물 좀 떠오겠습니다. 우리 댕댕이 시위하는 건가? 왜 기저귀를 바닥에 던져놓고 왔지? 그 내 방문 앞에? 똥 안 쌌는데 어제? 큰일났네. 여긴 뭐 없잖아. NPC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자라도 까봐. 대체 뭘 밟았니? 잠겼어? 잠겼으면 알아서 열면 안 되냐? 오, 좋은 거 있네. 다 나와봐, 다 나와봐, 다 나가 있어, 다 나가 있어, 다 일로 가 있어, 일로 봐. 넘어 나와서 힘으로 열어야지. 야, 이게 안 열려? 네 완력으로? 도적 스킬 가지신 분. 법사가 도둑놈이라니. 열어봐. 어, 이게 잠깐만. 이 정도도 못 따면 안 돼. 됐다. 아, 이게 뭐니? 그냥 가자. 아, 참 거 수준 저거. 저런 거 줄 거면 주질 말어. 이쪽 동굴로 가봐야겠다. 가봐. 사실 제가 발루스 게이트 1도 본 최종 보스가 얘인데 얘랑 동료가 너무 세서 소환으로 깼거든요. 해골 소환에서 이번에도 리치를 해골로. 전 이레니쿠스 그냥 잡았는데 혹시 이런 들어가면 뭐 있나? 네가 가서 볼 거 빠르니까. 나도 일로 올라가봐.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는? 올라갈 수 있긴 한 거야? 아, 아하,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몇 개 없나 보구나. 그럼 잠겼다고? 거기까지 가서 잠기면 어떡합니까? 내려와봐. 너가 올라가야지 그럼. 이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라고? 비켜줄래? 그치. 문 따야 된다. 아, 왜 글로 가니?
이게 유일한 도적이야. 해줘야 돼. 아, 특별한 열쇠 필요하세요? 그러시구나. 뭐 없냐 열쇠? 바닥에 있는 거? 아, 이상한 거 먹지 마 제발 진짜. 이런 거 먹지 좀 마. 이런 거 이상한 거 좀 올려놔. 아, 왜 지치지? 아, 리치 하나가 나를 망쳐놨어 지금. 아, 리치 하나 잡고 현저 타임 왔어. 아, 얘는 마을에 리치가 있는데 신경도 안 쓰고 저 대물이 저거 어떡할 거야 저거. 들여보내줘 숫도사. 대화 좀 하자. 대화나 걸어야겠는데 주점 가서 진짜. 야, 너무 막막하게 만들어놨네. 주점 대화로 갈 수 있나 이런 데를? 혹시 밤에 통금 시간 걸려서 문 닫아놓은 건가? 야, 그럼 한숨 때리고 갈래. I got some cheap beer for ya. 귀족처럼 한숨 때려주고. 어디 보자. 필요한 거 없고. I gotta stop dipping into my own ale. 수도승에 대해서 알려줘. 요산에 들어가게 해줘. 강제 들어갈 순 없어. 밀수업자들이 알 거야. 그래? 밀수업자들한테 가면 돼? 레일러? 레일라. It is always good to give a little tip. I got me some nice looking waitresses, don't I? 아, 이거 좀 헬인데. 밀수업자한테 가르는 거네. 헥사트는 아닌 거 같고 내 동료였던 애잖아, 쟤는. 가까운 네가 갔다 와봐. Hello. It is good to see. What have you been up to without me? Time is something I have in abundance these days. Goodbye. I'm waiting. 가자. I hope this is worth it. Yeah, I'll see to it.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저기 안 가봤지 나. 저기를 가봐야 되나? 야, 여기 뭐 있겠어? 별거 없겠지. 다 죽였는데? 눈에 보이는 애들 다? 못 갔는데 그러면? 야, 나 들여보내주라 용병들아. 못 들어가지 너도 멍청하게. 열어봐! 같이 들어가자. 그냥 때려부수고 들어가면 안되나? 얘 죽이고 들어갈 수 없을까? 선술집에 갈 거라고? 용병 대장. 뭐야? 뭐 하세요? 나 참고해도 되냐? 어쭈? 어, 얘는 왜 이렇게 호전적이야? 그냥 보면은 나 지랄병이 나서 다. 야, 살아야 되니까 일단은 이거라도 써라. 물리계통이네 다. 싸워야지 맨. 야, 이거 미쳤는데 아주 얘네들? 어, 큰일났다.
arrived amongst the righteous. I'm waiting. Where can I be of most use? I can. 전투의 정석이잖아. 제가 주지 않을까 뭐? 아 너 그만 좀 쳐맞아. 돌피부 써 그냥. 전사가 다 하네 진짜. 드럽게 약하다. 어떻게 드래곤 잡으려고? 절대 못 잡아 이러면. 드래곤이 얼마나 센데. 잠깐만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가면 되는 건가? 야, 뭐 열쇠라도 떨궈 주던가 할 것이지 뭐. 아, 이 게임 이거 괴랄하게 만들었어. 아, 어제 새벽까지 클립 영상 봤거든요. 제 트위치. 와, 재밌는 거 많더라고요. 님들이 만들어 준 클립 영상. 조만간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오늘 업로드하던가 어떻게 좀 엮어서 너무 너무 잘 뽑아내서 재밌더라고요. 클립 영상들 인기 스트리머 못지 않더라고. 최고였어. 그것보다 나 어떻게 해야 되냐? 평민 대화 좀 하자. Tough year, but things are bound to improve. They marry friend. 마법사야, 보내주라, 얘들아. 문을 잠가놔서 죽여서 들어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큰일 났네. 들어갈 방법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동굴에서 들어가는 거 안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옆풀에서 테스 이미 들어갔겠지? 혹시 길 되니? 길이 없네. 대장간과 도서관이라고? 사원도 저기 있고. 잠깐만 일단은 일단 간 다음 생각해보자. 수도승들이 사원에 가지 않을까? 가지 말고 일로 일로 가. 안 들어갔네 아예. 입구를 가죽으로 덮어놔가지고 입구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들어가서 대화 좀 해봐. 헛소문이다.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물약통 검증 기부 중상치료 이게 다야? 하... 도서관 갈까? 도서관? 니가 가야겠다. 야, 너 너무 빠르다. 야, 항상 신입했으니까 불법으로 들어가. 혼자라도 가라. 물건 좀 보여주라. 야, 마법 보여주네. DLC 마법 있나? 이거 DLC거든요. 실종, 살인구름 다 쓰레기들이죠? 돈은 있을 테니까. 6만원 있으니까. 조정, 지면 폭발, 화염구, 집단 투명화, 마법 외피,
소환 없어, 소환? 핵키샷 있고. 소각구름. 핀드 소환. 재앙의 암흑검. 아, 잠깐만, 잠깐만. 뭐야, 주먹? 니실은 뭐야? 저런 것도 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없네? 구레벨이야? 지옥문. 쓸모 없네. 이게 뭐냐? 화저. 무한의 가방을 판다고? 사야지 그럼. 무한의 가방을 그냥 팔어? 지능 올라가는 스톤도 있네. 됐어. 물어볼 게좀 많아. 너가 알려줄래? 에, 가자, 가자, 가자. 저 드래곤 재료 다 있거든요? 이걸로 만들면 되겠지. 드래곤 보이는 거다 죽였기 때문에, 비늘 다, 다 뺏어갔기 때문에, 분명 만들 수 있을 거야. 와봐. 우리들 전원의 재료를 통합하면은, 근데 재료를 이제 빼놔야 되거든요, 문제가. 섀도우 드래곤 세트. 그리고 누구였냐? 너였니? 섀도우 드래곤이랑 화염 드래곤 어딨어? 버렸나? 이거 쓸데없네 이러면서? 에 설마 있겠지 화염 드래곤. 됐어 가자 일단. 상독의 반지 내가 껴야겠다 그냥. 목걸이가 아니라 반지였지? 좋네 저거. I'm waiting. 내려가. 내려가. Some turnips, I swear. 말하고 싶지 않아? 대체 어떻게 써먹으라는 거야? 야, 내놔봐. 어우, 쓸모없는 놈들. 너무 쓸모없다, 야. 도서관이 무슨 도서관이야? 두루마리면 파는 게 다구만. 뭐야? 이름 있는 데가 있네? 이리 와. 나뭐딸수 있는 데가 없냐? 뭐 물음표 뜨지 않았었나? 아. 야, 그럼 여기도 아니라고? 너무 질질 끌리니까 좀 보자. 발더스 게이트 2. 어디 보자. 내가 지금 들어간 게 아가슈라 잡았고
멜레산이 말해준 바알스폰이 아니냐며 기다리고 있었다. 발신이 마을을 떠났다. 간섭을 거절하고. 여기서 이제 적한테 가는 거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설명을 안 써놨어, 이게. 미친 게임이야. 저한테 가라고 그래서? 잠깐, 근데 그게 퀘스트에 활성화가 안돼 있어? 아, 지도를 줬어? 여기 둘 중에 갈 곳을 이제 정해서 가라는 거야, 여기서 찾아서? 잠깐. 너무 막연한데? 나의 길을 조사하고 사냥하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 센다이 요새로 가야 되는 거네? 그 과정이 안써 있는데 일단은 찾아서 가라고? 오아시스로 가봐. 된다. 여기부터 가죠. 가까우니까. 뭐 나무꾼 있네요. 쌍나무야. 쌍도끼야. 검은 다크엘프들이 있다. 고마워요. 가서 조사를 해보라고. 너 여기서 혼자 살면서 어떻게 뭐 먹냐? 나무 뜯어 먹냐? 넌 너무 괴랄한 거 아니냐? 진짜? 뭐가 바닥인지도 모르겠어. 와봐. 여기 못 오나요? 빨리 와봐. 그렇지. 이거 너무 이게 가지는 길이야? 그렇네? 절벽인 줄 알았는데? 어두워서 안 보인다. 아침에 가야겠다. 아, 보인다, 이제, 슬슬. 맵이 좀 작네. 뭐야, 이거는? 최근에 파헤쳐진 걸 가리기 위해 있는 거다. 아무것도 없네? 나무꾼이 범인 아니야? 나무꾼 집이 있고. 아니. 학살당한. 잠깐만, 살해복. 야, 살해복 앵간이 나대. 잠깐만. 쟤 센데? 헐크 쟤? 진짜 헐크인데 쟤는. 리얼 헐크인데. 천사 소환하고 이프릿 소환해. 해골 소환해. 최소 한번 버텨줘. 움버헐크가 제일 위험하거든요. 얘가 이제 정신 지배를 걸어서. 아, 다들 지배 거는 애들이구나 지금 보니까. 쟤부터 잡자. 쟤가 위험하니까 드론은 버틸만 하죠 솔직히. 야, 세다. 천사 진짜 짱 세다, 진짜. 미쳤다, 야. 빨리 잡아! 그렇지, 5만 경험치. 미쳤네. 엘프제, 갑주. 해독제, 카타나. 장비가 나왔어. 플러스 2 카타나. 갑주, 다 필요 없죠? 최상위 레어가 썩어나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아, 리치 잡았습니다. 운으로 잡았죠, 뭐. 주사위 굴림으로?
주사위 굴리는 게임이기 때문에 주사위가 보이진 않지만. 아, 왜 드로우들 이렇게 많아? 이 레벨을 언제 했냐? 아, 저 점프 표시가 저게 던질 게 있다는 표시였구나. 소환수들 안 사라져서 금방 잡죠? 그렇지. 레벨을 언제 했니? 7레벨 성직자 주문 하나랑, 야, 성직자 최대 기술 나왔네? 처음 봅니다, 저. 오, 처음 봐. 복수의 폭풍. 정령 소환. 정령 소환이 제일 높은 주문이야? 두 마리를 소환한다. 야, 두 마리를 소환해? 10% 확률로 정령 군주? 아, 올라갑니다. 전부 올라갑니다, 저는. 야, 정령 군주 10%면 10% 보고 정령 군주 뽑으라는 거야? 미친놈이네, 이거 진짜. 야, 10%라고, 10%? 아. 대박 소환은 뭐야? 오. 일반 대박이 낫겠지. 천상의 문을 열어서 대박. 집단 죽은 자의 소생. 불타는 죽음의 오라. 아, 저 대바로 하겠습니다. 저기 뭐 타락한 대바는 아마 색깔만 다를 거예요. 색깔만 검은색일 겁니다. 그런 거로 대바 좀 소환해 보자. 자고 일어나. 아, 자고 일어나면 안 되지. 등록을 하고 자야지. 대바 소환 이거 빼고 상급 회복해. 대바 한번 써보죠. 궁금하네. 저기 가까이에 있다고? 아, 그만 나와. 아, 미쳤네 진짜. 드로우한테 번개 통하나? 번개 진짜 늦게 쏜다. 그렇지. 재워줘 나 좀. 아, 물량 나오네. 이게 다요? 일단 한숨 때렸고, 아, 어두워서 안 보일 텐데, 대박. 밝게 좀 있자, 그래. 안 걸린 게 신기하다, 적한테. 대박 좀 보자, 대박. 이게 대박이야? 이게 이제 성직자의 최대 소환수, 대박. 오, 천상의 문을 열어서? 장난하냐? 잠깐만. 아, 잠깐만. 아, 다행이다. 나 궁금한 게 있는데, 타락한 대바랑 소환되냐, 그럼? 소환됐으면 좋겠다. 대바하는 거는 사실 의미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제가 죽지도 않잖아. 이렇게 해놓고 때리자. 아, 대바, 잠깐만.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야, 잠깐만요. 야, 여기서 플래네타라고 써있는데, 여기선 대바야, 또? 어디서 대바. 심지어 이거 티어 좀 봐. 7티어야. 7티어 이렇게 많은데. 쟤네 쪽에서 부른 단어가 다른가 본데. 그러지 말자. 합산하자, 우리. 잡아, 빨리. 유식 안 돼. 세이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아예 사제 거를 다른 걸 주던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 왜안 돼? 타락한 대바랑 연동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아, 그만 나오자. 아. 얘네들 죽이는 데는 전혀 흥미가 없다고 이제. 대바 진짜 쓰다 근데. 대바라고 하는 게 편하네. 플래네타가 아니라 대바라고 하는 게 편한데 그냥 어감이. 좀 때리게 해줘 빨리. 들어오 속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쟤네가 나오는 데가 있는 데 아닐까? 소환이 됐으니까. 야, 왜좀 자게 해주사. 그렇지. 아, 한숨 더 때려. 더 때려. 아, 그만 나와, 이씨. 날 잡았는데 아주. 안 싸우냐 갑자기. 그렇지. 그냥 써봐라. 대박. 얻어도 보일 거 아니야. 어차피 디자인을 기대하는 거 아니고 궁금한 거는 이게 대박이야? 그럼 플래네터랑 같이 소환되는 거야? 그게 제일 궁금해. 아, 그래, 안 돼? 그러면 하는 의미가 없지. 이놈의 레벨업이나 해. 그러면은 플래네타 굳이 할 필요, 대바 할 필요가 없는 거네? 플래네타 하면 되니까. 야, 그러면은 와. 한톤 동안 지속이야? 복수의 폭풍은 뭔데? 아, 나 근데 되게 안 땡기는데? 잠깐. 모든 적은 산성비와 지진 번개 공격을 받게 된다. 복수의 폭풍. 적만 받는 거야? 한번 해보자. 아, 해보려면은 내가 이걸 해. 정령소환 할까, 그냥? 지속시간이 한 턴이야? 정령의 군주 수니스, 불의 군주의 이름은 자만. 아, 사실상 이제 두 마리 소환하니까 10%씩 두 번이네. 아, 그래도 복수의 폭풍이 날것 같은데? 딜이 필요해. 시간이 8이야? 8라운드라는 거야? 와, 미쳤다, 진짜. 이거 3라운드고? 와, 어떡하냐, 저거? 이거 9턴에서 1턴 유지된단 말이야? 야, 미쳤네. 복수의 폭풍 해봐. 궁금해. 어, 됐다, 한 번에. 써봐. 야, 피해 안 입는다. 대박이다. 이거 써야겠다. 야, 이거 좋은데? 데미지 몇이라 그랬지? 3라운드 동안 데미지는 엄청 낮은데. 아, 죽음 내성 그립도 해? 어, 필살기답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신의 분노인데, 신의 분노 완전?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조사 나름 했는데요? 보내주면 안 되나요? 저기도 들어갔다 와야겠다. 야, 좋은 기술 생긴 것 같네. 아, 근데
대바가 한 마리밖에 안 되는 게 좀 아쉽다. 이거 성직자 해도 재밌을 것 같다. 성직자로 해서 대바 소환하고, 대바 소환만 있으면 되지. 대바 소환하는 데까지만 딱 찍고. 지금 레벨 몇이야? 22야? 그럼 안 되지. 전사 성직자 팔라딘 대바 소환할 수 있자. 천사 소환 개꿀인데? 야 근데 뭐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로 갈 수가 있네? 아 이게 다야? 야 무덤으로 가라고? 알았어. 여기였죠? 무덤? 어디였죠? 여기였죠? 너무 어둡다 근데. 그렇게 나올 거라고는 예상 못했는데. 동료가 안 걸리니까 좋게 생각하자.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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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가. 아 씨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 쏴봐 일단 하고. 야야 잠깐만 죽겠다 죽겠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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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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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빨리. 아 수준 야 번개다. 그렇게 세진 않네. 소생이나 해줄래? 언제 걸렸는지 지배로 안 되잖아. 소환수들이 가서 싸워 주겠지 뭐. 야 진짜 세다 천사. 천사 미쳤다 진짜. 야 바로 먹기 어떻게?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한숨 때려. 밝은 날 가고 싶어. 죽어라. 죽어. 드로우야 죽어야지. 가네 기불도 안 가네. 뭘 필살기야 필살기는. 한 때려. 드로우는 있었지만 다른 놈들은 없었다. 아 그만 나와. 미쳤네 진짜. 겸치 주지 마. 나 만렙이라고 전사. 주인공이 만렙이면 재미가 없어진다고 게임이. 오늘 한 것도 별로 없는데. 시간만 죽였지. 무덤으로 가보자. 됐어 저거 안 필요도 없어. 물약 퍼주니까 뭐. 여기다가 아 잠깐 잘 생각해보자. 퀘스트를 깨고 일단 소환을 여기다 해도 여기다 해두고 가자. 갔다 오자. 사료부위 갔다 와. 사료부위 신났죠? 너도 소환해야지. 해골 소환. 이프리트랑 와이번.
화상분신 써야겠다? 안 통할 거 아니야? 물리 때리는 놈 없으니까. 아, 때리는 놈 있나? 너는 저기 이제 내구성 쓰고 할 말 있지. 샌다이 보이지 않는다. 뭔 일 있었어? 제가 죽인 거 아니냐? 아 뭐야 잠깐만 왜 안 돼? 나왔어요. 안 나오는데 아무것도? 나온다. 딱 이쁘게 나왔네. 닭이. 자 이노에 써야지. 신의 분노야. 신의 분노 완전. 그렇지. 꽂아. 같은 편이 안 만든다는 게 너무 좋아. 소용없지? 야 좋구만 이거. 잘할 거 있냐? 가서 대화 좀 하고 와. 제가 범인이야 내 생각엔. 뭐야 뭐야. 혹시 네가 범인이 맞구나. 야 빨리 올라와 이노엔. 거기서 죽을 인물이 아니야 너는. 야 제발. 제발. 야 빨리 내려와. 다 내려와. 너 죽으면 끝. 슬로우 걸고 때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 불러서 죽일라 그랬는데. 아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해골 소환 좀 더 하자. 이거 쓰지도 않잖아. 해골로 넣어.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 돌아버리겠네. 그냥 남편 죽여버릴 걸 그냥. 아. 리프리트. 가자. 가자. 무덤 열려라. 아서도 싸우고. 얘네만 통제해 주면 되잖아. 나와봐. 좋아 좋아 좋아. 소환수들로 한 번에 싹 잡고. 그렇지. 잡았냐? 가자 가자. 깡패단이다. 가자. 소환산 소환을 해야지. 다 모여 빨리 와. 번개 쓸 준비해. 너 이거 있는 게 진짜 천만 다행이다 야. 이거 없었으면 진짜 할 거 없었겠다. 얘네 살아야 되니까 돌피부나 쓰고.
그렇지. 썼냐? 그렇지. 야 이거 뭐야? 전투 도끼야 그냥? 야 드로우 법사 저거 쓴다고 돌파 써야겠네 그럼? 저거 좀 오바죠 근데 좀 심했네. 화상분신 혹시 모르니까 깨기용으로 쏘고. 아 성역이야 또? 아 성역 좀 그만해. 왜 이렇게 뭐 성역을 저렇게 잘 쓰냐? 너 주름 때리고 너는 그냥 힐 하나 줘라. 주고 뭐 싸워야지 뭐 법딜 넣어야지. 연쇄 번개. 아. 소환수를 다 죽었나요 설마? 너 왜 아무것도 못 쓰니? 소환이라도 해라. 할 것도 없는데 까짓거 소환이라도 해. 너는 따져 있어 그냥. 잡겠는데 금방. 그렇지. 아 여기구만. 아 저렇게 열리는 거야? 뭘 거 있냐? 경험치 많이 주네. 레벨업 한 녀석이 한 놈도 없네 근데. 야 근데 사제 진짜 좋다. 사제가 저 플래네타 소환할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래네타 너무 세서. 야, 저거 여러 마리 소환됐으면 게임 끝났는데 그냥. 법사 그다지 필요 없네. 소환이 좋긴 한데 사제도 대체 되잖아. 이프리트 같은 건 안 돼도 해골도 고렙 되면은 나름 쓸만하고. 그렇게까지 좋게 생각 안 해도 좋은 소환수 쓰겠다고 생각 안 해도 그럼 나올 것 같은데 충분히. 아 이거 두 명이야? 두 명은 그냥 잡아야지. 가라 때려라. 벌써 끝났어? 가자. 어 잠깐만. 야. 껴. 어 이걸 안 되냐? 어 됐다. 어 괜찮네 이거. 아 그냥 완치시켜서 데려가자. 다 끊었는데 쟤 하나 때문에 갈 순 없으니까 회복을. 괜히 뭐 또 나올 수도 있고. 어 뭐 던졌다. 피했구요. 아 이러지 말자. 이게 뭐니. 어 잠깐만 좀 싫을 것 같은데. 너희 소환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소환해. 그렇지. 어 즉사했나보다. 대박이다. 일로 불러와봐. 야 일로 와. 불러와. 야 즉사하네 막. 약한 애들이라서. 대박이다. 근데 야 진짜 그럴 때가 아니구나. 너는 가서 싸워. 적게. 너희는 이제 보호로 있고. 그렇지. 군체. 야 진짜 세다 쟤. 지금 둘이 때리는 거랑 거의 같은 속도로 잡는데? 움버헐크다. 빨리 가. 나이만 빠져. 아이고 이거 걸릴 것 같은데 뭔가. 상태 이상. 야 잘 싸운다.
goodness, I'm doing Sarabok stands ready. I'm waiting. 내구성도 올려야겠어? 골을 보니까 가자! 돌연변이 거미? 야 거미가 있어 무슨 거미가 나올 단계는 아니지 않나? 찌꺼기들이 나올 단계는? 나와봐 가자! 웹이 조금 기네? 잠깐만. 쟤부터. 어이야. 잠깐만. 너 막 갔나 보다. 병원 침대 세우고. 이 정도 쓰레기들이라면 연쇄 번개로 충분히 제압 되겠지? 어, 좋아. 그치 이런 맛에 마법 쓰는 거지. 진짜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센 놈들만 나와서 통하질 않으니까. 뭐야? 알아서 맡아. 병원 침대 한 번 더. 너무 좋다. 지금까지랑은 안정감이 다르다. 승차감이 달라. 여차하면 강력한 저주도 걸 수 있고 이제 드로우들의 동네로 왔네요. 여기는 그럼 보물고인가? 아 터널이야? 병원 가서 다 쓸고 와야지 그럼. 한숨 때리자. 어디 보자. 걸 수 있는 거 걸고 너만 걸어주면 되겠네? 얘는 이제 원거리니까 필요 없을 것 같고 돌피부 그렇지 가자 가서 소환하지 뭐 잠깐만 소환 되긴 하냐? 아야 이거 말고 아이고 아 뭐하냐 소환해 소환이 답이다 앞에다 질러 일단 그렇지 소환과 동시에 독구름 까주고 와이번과 천사의 공격 캬, 훌륭해 드래곤 소환 같은 건 없겠지 당연히 지금도 센데 뭐 드래곤 너무 세니까 소환 더해 병영인데 많이 있겠지 뭐 앞뒤 보지 말고 다 지르자 이프리트 소환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좀 빡신데? 어우야 좀 빡신데? 올라가 있어 살인구름의 소환까지 어야야야야 위험하다 침대 개설 병원 침대 개설 아야 아 중요한 분이 가셨잖아 소환수들로 다 제압되겠지 뭐 장비도 어디 갔냐 근데 아, 깜짝 놀랐네 경비의 열쇠 아 이런건 어디서 주워왔냐 이런건 대체 아 너무 귀찮아 이거 일일이 채워줘야 되는거 오바야 절대 죽으면 안돼
너무 귀찮아. 절대 죽으면 안 돼. 너무 귀찮아. 칼 드셔야죠. 됐다. 아, 그걸 왜 가져가냐? 아, 이거 왜 가져가냐? 목걸이 있네? 어디? 이동 속도가 빨라. 지금 하루에 한 번 가속. 오, 쓸모없네. 당장 가속 쓸 시간에 다른 거 쓰면 되니까. 뭐 없니 좋은 거? 아, 경험치가 다야? 야, 만렙 찍겠다 이러다 레벨업이 끝없이 되잖아. 숙련 또 얻었어? 아, 이제 올릴 거 없어요. 철퇴 올리자. 내구성 올릴수록 이제 올라가니까 지속시간 어쭈? 천사 남았네? 야, 소환 짱이야 진짜. 소환이 재밌는 게임으로 치면은 이건 진짜 손에 꼽을 정도다. 전투가 너무 귀찮아서 그렇지. 소환 자체는 되게 재밌네. 해독제 같은 것도 다 챙겨서 동료 좀 나눠야겠다. 나눔하자. 제가 어차피 죽을 테니까 다섯 번째는 저는 뭐 한 방에 죽을 거 아니야. 뭐야? 왜 이래? Your answer will not sit well with my master. 내 요새에서 협박하는 것이냐? 난 줄 알았네. 오, 병사 배치면 법사 있을 거냐? 애완동물이면은 아, 정신집에 그쪽이겠구나. 둘 다 극혐이네 그럼. 뭘로 잡아야 되지? 아, 법사보다는 그래도 정신집에 몬스터가 좀 편하겠지 내가? 힐인드 그만하고 내구성 좀 올릴까? 좋아. 동쪽 터널이 낫겠네요 그럼. 가자 일로. 뭐라 그랬니? 아, 잘했어? 후회할 텐데. 쟤네가 애완동물이구나. 아, 투명화도 썼네. 아, 이 정도 놈들한테는 마법을 안 쓰려고 그랬지만 어쩔 수가 없구만. 도망을 쳤다면 뭐 가만둘 수 없지. 소환해서 다 잡아야겠다. 계속 오네. 계속 오네. 야, 이거 어딨어 3레벨. 소환해 빨리. 왜 이렇게 소모량이 회복이 안 돼 있어. 일로 와봐. 회복 좀 하자. 회복. 그렇지. 한 놈만 팬다. 그렇지. 그렇지. 야, 저거 되게 좋다. 던지는 거 무한이니까. 근접으로 바뀌었냐 갑자기. 풍요의 주머니 있잖아. 풍요의 주머니 던져. 무한이잖아.
왜 그래 갑자기? 어디서 열심히 싸우는 적이야. 그렇지. 아,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오냐? 기분 나쁘게. 뭐야? 왜 이래? 아, 던지면 이렇게 뜨는구나. 그런 거지. 그렇네. 풍요의 주머니 던지고 있다. 아, 왜 저렇게 많아? 아, 야, 버그 걸렸다. 아씨. 소환하자 그냥. 그래, 누가 많은지 내가 더 많아지면 되잖아. 고르곤 어딨어? 고르곤 썼구나. 이부터 소환해 그럼. 해골. 이부로 죽겠는데 저기 있는 거? 해골. 거미도 소환해. 가라.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더 많네 이제. 어딨어? 1번. 싸워 열심히. 병원 침대 개설해야겠다. 아, 참 거. 징하구만. 개설했어? 아, 되게 레벨 상승. 번거롭게 아니야 얘네. 아, 연쇄 번개. 연봉이야. 나봐. 어, 법사 다 올라가겠는데 이러다가? 내구성도 안 쓰고 뭐한 거야? 그러니까 아프지. 너 내구성 써. 큰일 났다 이거. 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많아? 염구 갈겨라 야. 많아서 안 돼. 염구 갈겨라 그냥 같은 것까지. 죽여라 그냥. 그렇지. 얼마나 깔끔해. 어, 대충 막 잡으려고 그랬는데 가차 없네 얘네들. 드워프는 애완동물 취급하나봐. 드워프 그렇게 귀여운 비주얼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쌍염구다. 발사! 그렇지. 어, 진짜 많았다 야. 어, 그 계속 나오는데? 무한리젠인가? 돌아와봐. 아, 정신없어. 하이든 해라. 계속 나오네 진짜. 아, 가자 그냥 우리. 아, 너무 많다 야. 아, 나가야겠다 그냥. 나가야겠다. 나가자. 아, 더럽게 많네 진짜. 와, 이렇게 많아? 둘이야? 아, 둘 정도는 문제 없지. 아, 야, 큰일 났다. 집에. 큰일 났네. 남았냐? 아, 안 남았네. 천사 소환. 물량 먹어. 물량 먹어. 그걸 못 가져왔냐? 집에 건? 천사 소환, 천사 소환.
야, 개판이네. 얘 레벨업 했네. 잠깐만, 잠깐만. 1번 막 갔다고 주인공 어떻게 병원 침대 안 되지. 살인 구름 있다. 저 어떡하지? 살려야 되는데. 어, 살았다 야. 저게 뭐였어? 뭔 스킬이니? 아, 고사. 됐고. 소환 좀 해. 아. 그렇지. 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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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거 아니야. 풀렸냐? 아, 풀렸구나. 아. 큰일 날 뻔했네. 잡아 저거. 잡아. 아. 레벨업 3명 했어? 넌 얼마 남았는데? 10만. 넌 저번에 했지? 그만 나오자. 귀찮아 죽겠다 야. 소환수들은 다 사라졌는데 쟨 남아있어. 소환 진짜 많긴 하네. 이렇게 막 썼는데 이렇게는 많이 남았어? 다 떨어질 날이 영원히 안 사질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염구함 하실? 됐다. 6번 오랜만에 물약 좀 먹자. 6번 6번. 야, 물약이 썩어난다 썩어나. 왜 그래? 물약 왜 못 먹어? 먹고 있는 거야? 아, 먹고 있는 거구나. 아, 됐다. 드디어 잤다. 정비 좀 하자. 최상위 주문. 오, 이거 해성 대박이네. 너 뭐 올랐니? 8레벨 주문 하나 더. 너는? 아, 나 일단 쟤부터 하자. 어, 너무 많으니까, 정신 없으니까 해성 하나 해. 어, 8레벨 주문해. 상징 공포. 아, 뭐 해야 그냥. 됐고. 너 나 에너지 흡수 당했어? 저런 걸 당하고 사냐? 고쳐줘. 얘도 8레벨 하나에 저거. 넌 못 쓰잖아. 드래곤 숨결.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로 소환하면 짱 세지 않을까? 아, 그래도 나 해성할래. 그래도 해성이야? 야, 너 9레벨 하나밖에 못 쓰는 게 크다. 프레네타는 하나면은 충분하니까 하나만 하고 해성으로 하자. 너 5, 6 하나씩 괜찮은 것 같은데. 폭포 하나 했으니까 이거 또 하라고? 할 거 없는데. 정령소환 할래? 불타는 죽음에 오라. 아, 그래? 공격을 해 받아야 돼. 그럼 대신 내 취향 아닌데 저런 건. 정령 소환할까 그냥? 대발을 해버려 그냥? 아싸리?
좀 오바지? 정정소환하자 그냥 할거 없다. 이러면은 거의 이제 뭐 최고 아니야? 혜성에다가 비구름에다 한번 혜성 써보자. 아, 혜성 지금 안 들라나? Just ask and I'll do it. 윤파스 아니네. 제거나 해 그럼. Sarah Buck stands ready. 제거나 해. I am ready to act. What can I be of most use? I'm ready. Time. 아, 대상 사라짐. How can I help? 투명화 감지. 그렇지. 됐다. 저 어디서 어떻게 돌파하지? 근데 문제는 투명아 다 걸어서 돌파해야 되나? 오류가 없다 그랬지. 집단 치료 하나 가져가자. 6번은 6번이 진짜 쓸모가 없네. 완치는 뭐야? 와, 이거 이렇게 좋은 기술이었어? 대기한 이런 거안 쓰잖아. 이거 뭐야? 곰소환 이런 거왜 써, 이씨. 완치나 해. 야, 완치 개꿀이네. 저걸 내가 몰랐단 말이야? 야, 혜성 한번 떨어뜨려봐. 동료 괜찮다 그랬지? 한 방울 안 죽을 것 같으니까 한방 잡고. 어, 됐다 빠르네. 써봐, 혜성. 와, 짱 빨라. 데미지 안 들어갔는데? 빠르기만 하고 약한 거냐? 그래. 야, 분량 몇 개야? 14개, 12개. 야. 어썸하다. 저 돌파해야 되는데. 아, 다음 시간에 하죠. 시간도 시간이고. 너 혼자 한번 가봐. 세이브 여기서 한번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은 상관없는데, 법사가 너무 느리고 약해서. 돌파. 얼마나 먼 거니 대체? 와, 이걸 어떻게 건너가? 와, 진짜 많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다음 게임으로 뵙겠습니다. 뿅!